김치와 삼겹살을 먹으면 일관이죠. 오영석 사장은 이 한 조각의 김치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 교류가 잘 되기를 희망한다. 직접 체험하는 한류하고 다를 거를 보고 우리 음식 문화를 옳게 식을 이 기회에 정착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재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오영석 사장의 김치. 20년 전만 해도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에게 매운 한국 김치가 통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김우치가 아닌 김치로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 오영석 사장. 그는 어떻게 김치 사업을 시작한 걸까요? 지금의 그를 만들어준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이른 새벽, 오영석 사장이 혼자 길을 나선다. 목적지는 일본 최대의 식재료 구매시장. 일본 각지에서 재배된 채소가 모두 모이는 곳이다.